앞장을 잘라줄게요. 저는 신랑 신부의 이름 부분을 쓸 거라서 아크릴 액자의 가로와 세로 길이에 맞게 잘라주었어요. 아크릴의 필름을 벗겨내고 청첩장을 아파풀로 중앙에 붙여줍니다. 이제 청첩장 주위에 꽃을 디자인해 볼게요. 풍선 덩굴을 전체적으로 배치해 줍니다. 그 위에 하얀 락스퍼를 올려놔 줄게요. 물매화도 사이사이에 넣어줍니다. 석류풀도 잘라서 넣어줄게요. 두 사람의 이름이 잘 보이도록 꽃을 배치해 주세요. 산자고의 옆모습도 잘라서 붙여줍니다.
가장자리에 삐져나온 꽃들을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 주세요. 나머지 아크릴도 필름을 벗겨서 꽃 위에 덮어줍니다. 뒷면 필름지도 벗겨낼게요. 액자 틀에 아크릴을 넣어주면 아파 청첩장 액자가 완성이에요. 영상 속 제품을 구매하시는 방법.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. 더보기가 열리면 제품별 링크가 나올 거예요. 원하시는 제품의 링크를 누르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